오늘 이슈는 건강 걸음, 차박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걷는 속도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난 아직 괜찮네 하면서 안심하고 계셨던 중년들, 다소 긴장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진에 따르면 고령자뿐 아니라 45세도 걸음이 느릴수록 신체와 두뇌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뉴질랜드 출신의 72년생과 73년생, 그러니까 현재 40대 중후반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이 빨리 걷는 사람보다 폐, 치아, 면역체계 상태가 더 나쁜 가속 노화 징후를 보였대요. 그 노화가 어느 정도였냐, 얼굴도 더 늙어 보이고 뇌 크기까지 더 작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연구진은 이 연구 대상들을 어릴 적부터 쭉 추적 조사했는데요. 3살 때 조사한 지능, 언어, 운동기술 검사를 토대로 비교해보니까 빠른 걸음의 어른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IQ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보행 속도는 사실 만 3세부터 예측 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3살 때부터 예측 가능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지만, 걷는 속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빨리 걸어보는 거 어떨까요? 가을바람 선선해지니까 요즘 그거 당기지 않으세요? 캠핑이요! 전국의 캠핑족들 벌써부터 부릉부릉 주말만 기다리고 있죠? 사실 낭만은 넘치지만 현실은 캠핑 장비 그리고 음식까지 파리파리 싸들고 캠핑하는 거 귀찮으니까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핫한 캠핑 트렌드 알고 계세요? 바로 차박!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박이 71%나 증가했대요. 차박이란 SUV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신종 캠핑 트렌드인데요. 말하자면 세미캠핑인 거죠. 비싼 캠핑카나 수천만 원짜리 캠핑용 트레일러가 아니라 자가용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쉽게 해볼 수 있는 편이에요. 두 손 가볍게 일상처럼 떠나는 여행 트렌드가 캠핑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요 차박과 함께 떠오르는 게 바로 구멍인데요. 캠핑가서 장작불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다는 의미예요. 캠핑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시작되나요? 여러분, 빠른 걸음은 건강에 좋고 구독과 좋아요는 뭐에 좋은지 아세요? 바로 일셀프 제작진의 마음의 건강에 좋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